안녕하세요, 식쿡입니다. 여러분, 지금 텐션이 너무 떨어졌죠? 요즘 조금 아파요. 목 감기도 그렇고 편도도 부어있고 이리저리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영상이 아마 내일 올라갈 거거든요. 수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또 업로드 못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0월에 스케줄이 좀 빡빡했어요. 오늘은 좀 목 건강을 좀 챙기는 차를 한번 끓여보려고 시장 가서 재료를 사왔습니다. 일단 배는 요 3개에 5,000원에 시장에서 사왔고요. 그 다음에 대추는 2,000원. 그리고 요 도라지는 이게 200g이거든요. 한 근에 400g인데 8,000원이에요. 이게 지금 200g이니까 4,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11,000원 들었어요. 대추랑 도라지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요. 배도 그냥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을게요. 배는 오늘 다 껍질째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깨끗이 씻었는데요. 배는 베이킹 파우더에다가 깨끗이 씻거나 식초물에 살짝 담가놔도 좋고요. 더덕은 따로 껍질 제거는 안 할게요. 근데 깨끗이 씻어왔습니다. 껍질 제거하셔도 돼요. 그리고 대추도 빡빡 씻어왔고요. 배는 껍질 깎으실 분들은 깎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씨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할게요. 오랜만에 배 조금 먹어볼게요. 그렇게 막 달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냥 딱 3개에 5,000원 정도? 도라지는 이 윗부분은 흙이 좀 많을 거니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조금 애가 상처나가지고 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도려내줄게요. 그냥 적당한 크기로 듬성듬성 잘라주세요. 그리고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하실 때 찬물에 좀 담가 놓거든요. 쓴맛이 빠지라고. 근데 저는 씁쓸한 맛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사용할게요. 쓴맛 제거하시려면 찬물에 30분 이상 좀 담가주세요. 배랑 도라지 이런 거 드시려면은 대추도 이렇게 가운데 씨가 있거든요. 가운데 이렇게 씨가 있어요. 씨를 빼주시면 좋은데 저 그냥 쓸게요. 건더기 오늘 안 먹을 거거든요. 아, 그리고 한식이나 이런데 꽃 모양 대추 막 있잖아요. 수정가나 그 위에 올라가는 거 이렇게 만들어요. 가운데 이렇게 씨를 빼고 이렇게 포를 떴잖아요. 그리고 대추를 이렇게 돌돌 말아요. 김밥 말듯이. 그리고 꾹꾹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얇게 썰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꽃 모양 이런 식으로 쓰는 그냥 그렇다고요. 물에 도라지, 물은 넉넉하게 잡았어요. 대추 넣고 배에 넣어주고, 여기에 맞는 뚜껑이 없거든요. 그래서 뚜껑 없이 그냥 할게요. 중불로 하다가 이제 얘네들이 끓으면은 이제 약불로 해가지고 2시간 정도 푹 끓여줄 거예요. 만약에 물이 엄청 쫄아들었다면 조금씩 보충해가지고 완전 진한 농축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차처럼 그냥 물 대신에 마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끓여줄게요. Two hours later. 네, 이렇게 2시간 정도 약불했다가 은근히 해줬어요. 대추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색이 좀 진해요. 배를 3개나 넣어서 그런지 그렇게 막 맹맹한 맛은 아니에요. 은은한 단맛이 나요. 여기에 꿀 같은 거 넣어 먹거든요. 약간 달달하게. 근데 저는 그냥 단 거 싫어해가지고 꿀도 안 넣고 그냥 이대로 먹는데 약간 씁쓸한 맛이 나긴 해요. 도라지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따뜻한 거 먹으니까 좀 좋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요, 여러분. 찬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차가운 거 말고 미지근한 거 아니면 따뜻한 거. 너무 따뜻해도 근데 안 좋다고 했거든요. 미지근한 거. 여러분, 이번 주는 이렇게 보냈고요. 다음 주부터 또 건강 챙겨가지고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간단한 그냥 건강 차 끓여먹기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건강 조심하세요.